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뭐, 누군가는 안 즐겁겠지만, 즐겁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 즐거운 경우는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지금 좀 여름방학 때 같이 확인을 했더니, 기초가 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단어부터 하나하나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선생님 수업을 지금 2학기 때부터 하는 수업은 모르면은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걸 선생님이 권장을 할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선생님이 일단은 뭐 모든 학생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쉽게 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짜 선생님이 지금 따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두 번, 세 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예 외워. 외우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알았지? 아예 문장을 외워버리면, 알파벳도 외워버리고. 알파벳은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적게 나갔어요. 왜냐면 진도를 적게 나간 이유는 너무 어려운 게 나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때 다이얼로그 중에서 Did you go to? 라는 말이 있었어. Did you go to? 너는 어디를 go to가 가다니까? 그렇지, 이거를 go to를 가니가 아니라 근데 did가 앞에 들어간다. did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 어디를 갔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가 영어에서는 그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무튼 형태가 조금 달라. 다른 형태 중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바꿔서 써야 돼. 우리도 뭐 갔다가 아니라 갔었다로 할 때 썼만 붙이면 되잖아요. 한글은 썼만 붙이면 되는데 그 영어는 아예 단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You went to the school. 이것도 사실은 이게 went가 go라는 가다의 과거야. 갔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go to the school이 아니라 You went to the school. 너 학교 갔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go가 아니라 went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할 텐데, 학교를 갔었니 물어보니까. 그게 아닌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go 대신 앞에 있는 do라는 말, 원래는 do you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do you go to the school 대신 얘가 변신을 해. do에 do가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do 대신 did 했었다로 바꾸면서 얘가 대신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go는 가만히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왜 go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말이 will you go to the school 할 때도 이거 얘가 변하고 앞에 있는 애가 너 학교 갈 수 있니? can you go to the school? 이렇게 앞에 가면 변해. 그대로 써. 그냥 뒤에 나오는 말들은 이런 앞에 나오는 애들이 변신을 한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 중에는 did you went 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did와 went를 같이 써버리면은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did 다음에 went를 써버리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다. 그죠? 이것까지.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짜투리 단어들로 starfish, 이게 불가사리란 뜻. 물고기, 불가사리가 별 모양이잖아. 별 모양의 물고기다 이거지. starfish. 아쿠아리움은 우리가 말하는 수족관인데 요새는 그냥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대로 쓰죠. 코로나 때문에 아쿠아리움 같은 폐쇄된 공간도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그대로, 미안해. 목소리가 그대로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다이얼로그 여기까지는 좀 끝내보자, 한번. 오늘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무지하게 어렵네, 오늘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Ming, I like your cam. I like your cam. 나 너의 모자가 좋아. 너의 야구 모자가 좋아.
Did you go to the starfish aquarium? 너 starfish aquarium 여기 대문자니까 이게 그렇지 대문자가 나올 수가 없어 원래는 불가사리 수족관이라고 하면은 대문자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건 자체가 이러한 건물 이러한 장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starfish aquarium이라는 그 유명한 장소에 갔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할게요. Yes, I did. Yes, I did. 이랬습니다. Yes, I did. 이거 뭐겠어? 그래, 나 했었어. do가 아니라 did니까. do의 과거는 did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 했었어. 그래, 나 갔었어. 근데 언제 갔는지까지 말을 해주지요. 같이 할게요. I went there last summer. 시작. I went there last summer. 나 거기에 갔었어. 언제 갔었냐면 last summer. last가 마지막이란 뜻인데 마지막 여름이 아니라 시간과 같이 나올 때는 지난입니다. 지난. 지난 마지막으로 간 때를 말하는 거지. 바로 지난 여름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나 갔었어. 지난 여름에 갔었어. 이거죠. 자, 한번 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필기를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새로 해야겠네. 자, 오늘의 날짜 변경 9월 땡땡일. 9월 땡땡일이죠. 금요일. 여러분들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되겠네. 목요일쯤. 목요일이라고 쳐볼게. 자, 1번입니다. Did you로 물어보면은 Did you로 물어보면 답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그냥 띄었을 한칸 줄였을 1번, Did you로 물었으니까 너 했어? 그런 거야. 너 했어? 이런 식으로 Did you 땡땡으로 물어보면 답변은 너 했어? 물어봤으니까 그래, 나 했다. 어쩔래? Yes. 어쩔래는 물론 아니고 Yes, I did. 아이고 미안. Did. 왜? 그래 나 했었어. 이거지. Yes, I did. 이렇게 딱 끝내면 됩니다. 너 했었어? 나 했었어. 이렇게 반대로 답변. 반대는 또 2번. 그래. 아니 나안 했는데. 나안 갔는데요. 형사님 저 믿어주세요. 저 그날 진짜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No, I did. 노 아이 디드가 말이 돼? 그렇죠. 아니야. 나안 했었으니까 not을 붙여야 된다. No, I did not. No, I did not. 이래도 되는데 이걸 줄임말로 하죠, 우리. 줄임말로 더 간단히 씁니다. 줄임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여. No. I didn't. did not을 줄여서 저렇게 쉼표를 위해 쓰고 t를 붙여. No, I didn't. No, I did not이랑 No, I didn't. 아니야, 나안 했습니다. 형사님, 저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뭐 이런 뜻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 Can you? 아예 다 해보자고. Can you로 물었어. 너할수 있어? Can you? 너할수 있어? Can you로 물어보면 또 있어. 1번. 그래, 나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Yes, I can. 그래, 나할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고. 너할수 있어?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아니야. 포기는 물을 셀때 쓰는 말이야. 포기는 절대로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I cannot. 이거는 줄여서 또 어떻게 할수 있다? Can't로 할수 있다. Can't. 아이고. No, I can't. No, I can't. 이렇게 되는 거죠. 줄임말로. 너할수 있어? Can you? Yes, I can. 그래, 나할수 있다. 2번. No, I cannot. 나 못해요. 선생님, 저 못해요. 뛰어내릴 수 없어요. 아니야, 번지점프는 뛰어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대학교 때 번지점프를 친구들과 같이 따라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아니, 교관 뒤에 있던 그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을 밀어버렸죠. 네, 그랬더니 하고 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뛰어내릴 땐 정말 너무 무서워. 바닥을 보면 안 돼. 바닥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나게 돼. 근데 바닥을 한 10번 봤어요. 그랬더니 11번째 보려고 그러는 순간 그 뒤에 강사님이 그냥 밀어버리더라고. 네. Will you? Will you는 너 뭐뭐 할 것 같아? 너 뭐뭐 할 거니? Will you로 물어보면은 너 뭐뭐 할 거야? 이럴 때도 있어. 이런 때는 그래, 나 할 거야. 그래, 나 뛰어내릴 거야. 나 번지점프 할 거야. Yes, I will. 이렇고. 2번. 아니야, 나 못해. 나 못할 것 같아.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살려줘. 아니야, 뛰어내려. 번지점프야. No, I will not. 이랍니다. 근데 I will트는 없어. Will트는 없어. 그냥 No, I will not만 있지. Will트는 없어. 이거 줄임말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했고요. 자, 2번 갑니다. 그러면 우리 답변을 아까도 볼 수 있었죠. Yes, I did. 그래, 나 했어. I went there last summer. 드디어 나옵니다. I 같이 적을게. went. went가 뭐의 과거라 그랬어? go. 가다의 과거야. 나 갔었어. 어딜 갔었어? there. there은 뭡니까? there은 거기야, 거기. 여기는 here이고, 거기는 멀리 있는 걸 가리키지.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말했나? 6학년한테 말했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일단은 기록해 두세요. I went there last night. I went there last summer. 마지막 여름. 즉, 지난 여름. 마지막 여름이니까 지난 여름이지. 마지막 여름인데 혹시 이번 여름이야? 그렇게 말했지. 그래, 이번 여름에 갔었어. 나 이번 여름에 갔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하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말한 이번 여름이 바로 얘네들은 지난 여름이야. 가장 최근의 여름이 바로 지난 여름을 아스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는 지난 여름에 거기를 갔었어. 이래야 되는 거죠. 나는 지난 여름에 거기를 갔었어. 알겠죠? 조금만.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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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 다음 그랬더니 또 나왔어. 이번엔 did you가 아니라 이번엔 was 앞에부터 같이 할게요. Oh, what did you do there? 시작. Oh, what did you do there? 같이. Oh, what did you do there? 너 거기서 뭐 했었어? 너 거기서 뭐 했었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what을 빼면은 did you do there? 너 거기서 했었니? 근데 what이 붙으니까 너 거기서 뭐 했었는데?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굳이 죄를 지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 거기서 뭐 했었어? 형사님들이 항상 이러잖아.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요새 좀그 탐정 드라마를 봤더니만은 갑자기 이런 말투가 다 왠지 탐정이 묻는 것 같네. 경찰이 묻는 것 같아. What did you do there?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너 거기서 뭐 했었는데? What did you do? 너 거기서 뭐 했었는데? 즉 그냥 What did you do로만 쓸게요. What did you do? 너뭐 했었니? Did you로 시작하지 않아 이번에는. Did you로 시작하지 않고 이번엔 What으로 시작해. 하지만 똑같이 Did가 나오죠. What did you do? 너 거기서 뭐 했었니? 너 거기서 뭐 했냐? 이런 뜻이 되냐? 그랬더니 너 거기서 뭐 했었니? 그랬더니 이제 미인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범인이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궁금해하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죠. 밍,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할게요. I saw seahorses and many colorful fish. 시작. I saw seahorses and many colorful fish. 무슨 뜻인지 볼까? 나는 I so가 나와. So 이거 무슨 뜻일까? So 아는 사람 있나? 그렇지. 이것까지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 나는 다음 주인공이 문장에서 나는 다음에 주인공이 나왔으니까 다로 끝나는 나니 나와야 돼. 다로 끝나는 말 이거 아니잖아. 시홀스가 뭐게? 바다 말? 바다에서 말처럼 생긴 게 있나?
바다에서 말처럼 생긴 게 기억나나요? 바다말 있잖아. 해마. 해마 사실 바다말이지. 말처럼 생겼잖아. 주둥이 나와가지고 막그 등도 말처럼 생기고. 물론 걔네들은 말처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나요? 둥둥 떠다니죠, 세로로. 아무튼 I so see horses. 나는 해마를 쏘가 뭘까? 그렇지,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와야 된다. 나는 해마를 어떻게 했던 걸까? 나는 해마를 땡땡 했다. 뭘까? 네, 맞습니다. see 보다란 뜻인데, 그거의 과거야. 그거의 과거. 그럼 나는 봤었다. So I saw seahorses. 나는 해마들을 봤었다. 해마들을 봤었다. 나는 해마들을 봤었다. 근데 해마들만 본게 아니야. 해마들과 and 뭘 봤냐면은 many colorful fish. 많은 많은 colorful, 우와, colorful 화려한 색상이 막 알록달록한 컬러가 엄청 많은 컬러풀한 fish를 봤어. 엄청 형형색색 물고기들을 봤어. 그러니까 얘가 본 거는 해마들과 많은 컬러풀 피쉬들 물고기들을 봤어. 선생님, 많은이란 뜻 매니가 들어갔는데 왜 피시스 S가 안 붙어요? 안 붙지 당연히. 왜? 피쉬는 셀수 없는 말로 쳐.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셀수 있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만. 근데 외국에서는 셀수 없는 애로 쳐서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많은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봤어요. 물고기들을 봤어요. 물고기들이 많아도 S를 안 붙여. 얘는 하지만 붙이지. Seahorses, S를 붙이잖아. 말들, 해마들. 나는 해마들도 보고 colorful fish도 본 거야. 한번 볼게요. I 다음에 saw. saw는 see의 과거라 그랬어. see라는 거의 과거야. see의 과거. see가 뭔데? 보다는 뜻이니까. I saw seahorses까지만 쓸게. 해마들. 나는 해마들을 봤어. 나는 해마들을 봤었어. 그지? 봤었다. 뭐 이렇게 할게. 봤었다.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는 해마들을 봤었다. 어쩔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I saw seahorses. 나는 해마들을 봤었다. 그러고 됐고. 그랬더니 이제 티나가 부러운 소리, 부럽다고 하는 거죠. 어우, 그거 재밌었겠다. 같이 할게요. That sounds interesting. That sounds interesting. 이게 소리가 아니라 소리 들리다라는 뜻이야. 그거 주인공이 그거야. 그 소리 들린다. 재미있게 들려. Interesting. 재미있는입니다. 이거 같이 그냥 외워주세요. 같이 할게요. That sounds interesting. 시작. 여기다 다시 쓰고 싶은데 오늘 쓸게 많으니까 그냥 버릴게. 왜냐면 계속 나와. That sounds interesting. 야, 그거 재밌게 들리는데? 그거 엄청 재밌었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빙이 자기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티나한테 이렇게 말하죠. What did you do last summer, Tina? 너는 지난 여름에 뭐 했었는데, 티나야? What did you do last summer, 티나? 빨리 따라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따라했나요? 그럼 티나가 이렇게 말하죠. 어우, 많다. 오늘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야 돼. I went to the beach and rode in a boat. 다 같이 시작. 네, I went to the beach and rode in a boat. 이것까지만 해석해 보자고. 이것까지만 해석해 보자. I went to the beach. 무슨 뜻이야? 단어랑 똑같지. 나는 갔었어. 어디 어디를? Beach, 해변을 갔어. Beach, 해변을 갔어. 나는 해변을 갔었어요. 나 해변을 갔었는데, 그리고 and 로드가 왜 나와? 로드는 이 갔었다와 같은 타다란 뜻이야. 타다가 라이드입니다. 타다는 라이드인데, 로드는 타다의 과거형. 바로 라이드가 타다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라이드라 그러죠. 라이드. 말을 하기니까. 이게 바로 타다. 뭐 무엇을 타다. 뭐 자전거를 타다. 배를 타다. 뭘 타다. 탑승하다라는 뜻이에요.
탑승하다, 뭐 타다 이런 뜻인데 I ride a bus 해도 되고요. 근데 물론 버스 I take a bus라고 하긴 하지만 큰 거 말고 작은 것들은 다 이런 타다로 씁니다. Ride.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 아저씨들도 라이더라 그러잖아요. 라이더. 타는 사람들. 그죠? 드라이버랑은 좀 달라. 그래서 I ride. 근데 이거에 타다의 과거인데 이 로드는 탔었다가 되는 겁니다. 로드는 탔었답니다. 탔었다라는 뜻. 로드는 탔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rode. 그러니까 비치를 갔었고 탔었어. 뭘 탔냐면 보트 안으로. In a boat. 보트 돛단배. 그 통통배를 탔다 이거죠. 보트를 탔었다. 아우 해변 가서 보트 타면 재밌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말이야. 안타까워. 그러면서 이제 또 수호를 불러드려. 수호가 왔거든. 같이 할게요. How about you, Suho? 시작. How about you, Suho? How about you?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떤데? How가 어떻게라는 뜻이니까 너는 어때? 이런 뜻이야. How about you? 너는 뭐뭐 했었니? 너 어땠는데? 또 어땠니? 야, 너 기분 어땠니? 이래도 되고. How about you? 나는 이거 했었는데 너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했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네 생각을 물을 때. How about you? 너 어때? 수호야 넌 어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안 쓸게요. 그랬더니 이번엔 수호가 이런 말 하죠. I learned Chinese from Ming. I learned Chinese from Ming. 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I learned Chinese from Ming. 이랬습니다. 같이 할게요. I learned Chinese from Ming. 런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6번. 런은 배우다예요. 런은 배우다를 우리가 썼어 지난번에. 근데 우리가 배우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런드라고 해버리면은 ed가 뒤에 붙어요. 보통 이거는 배웠다야. 배우다의 과거형이야. 여기서 파란색 여기다 파란색 쓸게요. 대부분의 밑줄 끝내고 나게 칠게. 7번으로 할게. 대부분의 그 다로 끝나는 말들 있죠. 우리가 말하는 다로 끝나는 말들은 대부분의 다로 끝나는 말들은 그냥 말 끝에 단어 끝에 단어 끝에 ed를 붙여주면 뭐뭐 했다 했었다 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단어 끝나는 말들은 단어 끝에 ed를 붙여주면 했었다 라는 과거 말이 돼. 그래서 런이 배우다인데 런드가 되는 거야. 근데 고, 선생님 근데 고랑 고는 went가 됐잖아요. 그럼 go'd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만 나온 거야. ride도 rided ed를 붙여서 rided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road가 탔었다란 말이 돼. so도 그래. c에다 뒤에 ed를 붙이면 seed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so로 했어. 이런 불규칙한 말들이 있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뒤에 ed를 붙이면 돼. 사실 그래서 쉬운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말들부터 나왔어. ride, so, went, did 뭐 이런 식으로. 7번의 이 단어들은 선생님이 몇 개 조금 한번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 아침부터 어제 달리길 너무 많이 했어요. 달리다, 런. 달렸었다. 선생님은 달렸었어. 런의 과거는 뭐냐면 ran입니다. ran, 달렸었다. ran이라고 해요. r-a-n이야.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 ED로 끝나는 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계속 이 단원 끝나기 전에 몇개더 적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단어 끝에 ED를 붙여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바로 규칙. 오늘도 쓸게 너무 많아. 그랬더니 나는 배웠어. 나는 그럼 뭘 배웠어? 나는 배웠었다. Chinese. China. 중국을 배웠어? Chinese는 중국어입니다. Chinese가 중국어예요. 중국어를 배웠었어. 누구로부터? From. 밍으로부터. 한번 볼게요. 8번. Chinese는 뭡니까? 아이씨,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막 보벅이네. Chinese는 중국 인도 되지만 중국어도 되고 중국의도 돼. 근데 여기서 중국어지요. 나는 중국어를 배웠었어. 빨리 적어. Chinese 나오잖아. I learned Chinese. 나 중국어를 배웠었어. 밍으로부터. 밍이 여러 가지 했네. 아쿠아리움도 갔다 오고 수호도 가르쳐 주고 그랬네. 근데 이제 great. 대단해. How was it? How was it? 그거 어땠는데? How about you랑 비슷한 건가? 맞아요, 비슷하죠. 너는 어땠는지랑 그거 어땠는데? How was it? It was It fun. was fun. 그거 재밌었는데? 그거 재밌었어. 이제 나 말할 수 있다? I can say. 나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Hello. 같이 할게요. I can say hello in Chinese. 시작. I can say hello in Chinese. 중국어로 in Chinese. 중국어로 나 헬로우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뭔데? 니하오. 니하오가 안녕이죠. 중국어로 니하오가 안녕이었습니다. 네, 니하오. I can say hello in Chinese. 나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헬로를 니하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많이 했다 그렇지만은 이거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복습 세 번만 읽어보면은 뜻알수 있습니다. 세 번만 읽어주세요. 오늘 숙제, 이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적은 거, 세 번만 읽어보세요. 제발.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공부를 끝내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선생님이랑 같이 훨씬 빨리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했어. 복습, 정리. 여러 번 읽어봐.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읽어줘.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이번 2학기 때부터 확 어려워지는 걸 느껴요. 우리 5학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모르면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모르면 또 보고, 그래도 모르면 또 보고, 10번 볼수 있는, 물론 10번 보기 전에 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번 보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약간 토가 나올 정도로 되니까 한 5번만 보세요. 5번만 봐도 완전히 이해될 거야. 5번 봤는데 저안 이해되는데요? 그럼 진짜 10번 봐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공책에 정리를 해 주시고, 공책에 정리를 뾰로롱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 가장 어려운 거 1번이었습니다. 1번 다시 한 번만 복습해 주세요. Did you 유로 물어보면은, Yes, I did. No, I didn't. Can you로 물어보면, Yes, I can. 그 다음, No, I cannot. Will you로 물어보면 Yes, I will 아니면 No, I will not 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later. Bye bye.